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. DNA 확인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바닷속에서 뼈가 발견되면서 미수습자 유실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 김진선 기자입니다. 진도 맹골수도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뼈가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1시 36분쯤입니다. 발견 장소는 선미 쪽 객실이 누워있던 특별수색구역 두 곳 중 한 곳이었습니다. 현장 수습본부는 국과수 전문가의 육안 감식 결과 사람의 뼈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수습팀은 원주에 있는 국과수 본원에 뼈를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으며 DNA 분석에는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현재 사고 해역에는 세월호가 있던 주변으로 가로 200m, 세로 160m, 높이 3m의 유실방지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. 이 구역을 일반 40개, 특별수색구역 2개로 나누어 지난달 9일부터 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뼈가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. 이 가운데 30개 구역은 수색이 마무리됐으며 특별수색구역 2곳은 동방향 수색이 완료된 뒤 횡방향으로 추가 수색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. 앞서 침몰해역에서 발견됐던 22점을 포함해 선체 안팎에서 발견됐던 뼈 조각 680여 점은 모두 동물뼈로 추정됐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